이제 발표하겠습니다. 권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헐. 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와. 자,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 여자 연기상 소연 박지윤 공동 수상입니다. 네, 36명의 투표인단 투표 결과 정확히 동점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저희가 깜짝 놀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시상에는 KBS 라디오 구금주 센터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8 KBS 라디오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소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2일 KBS 한국방송. 2018 KBS 라디오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박지윤. 2018년 12월 2일 KBS 한국방송. 네, 소연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니 후보는 좀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드레스 갈아입지 말고 입고 있을걸. 아니 작년에 우리 강수희 선배님하고 손정아 선배님 갑자기 호명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는데 이런 기분이셨군요. 야 고르지? 아, 네. 사실 스케줄 핑계로 풀이되고 나서 십몇 년 만에 라디오 시리즈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기를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드라마에 캐스팅해준 우리 오수진 PD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입체적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KBS 라디오 드라마 제작 스태프진들 그리고 함께 연기 호흡하면서 연기해주신 동료 선후배 성우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실 라디오 드라마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라디오 드라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성우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 이런 목소리라면 남자 주인공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또 여자 주인공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각자 머릿속에 자기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라디오 드라마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다 의미가 없죠.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찾아서 들어주신다면 저희 KBS 라디오 드라마 제작팀 그리고 저희 성우들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또 혹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입체적이고 재미난 드라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수상소감 준비한 게 없어서 라디오 드라마 홍보로 가름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선배님 처럼 저도 후보인 것도 사실 몰랐고요. 선배님이 후보이신 걸 보고 정말 기대를 조금도 안 했는데 정말 이렇게 공동수상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면서 라디오에 많이 못 왔어서 후배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작년부터 이제 라디오에 와서 후배들도 친해지고 피디님들도 많이 뵙고 같이 작업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항상 가족들한테 너무 고맙고 저 연기할 때마다 가슴으로 연기하라고 말하는 정영석 그래도 상은 내가 탔어. 그리고 항상 고마운 분들 너무나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얼굴 자주 보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수상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KBS 라디오 연기대상 최우수 남자 연기상
저 또 터면 안 돼요? 성완경!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8 KBS 라디오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성완경. 2018년 12월 2일 KBS 한국방송.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도 공동수상으로 해주지 왜. 고맙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떨리는군요. 제가 무작정 34년 전에 극단을 찾아가 연극 배우가 됐고, 27년 전에 무작정 KBS를 찾아와 시험을 봐 성우가 됐습니다. 그 외에 많은 갈림길들 속에서 많은 선택들을 해왔는데, 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오늘 이상이 저에게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잠수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바닷속에서, 물론 제가 스쿠버 다이빙도 좋아하지만, 제 사람들과 어쩌면 외골수로 살아왔습니다. 저를 바닷속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 세상을 한번 보라고 저에게 손짓을 해준 오수진 PD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 PD, 지금은 FM으로 간 희혜진 PD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랑하는 아내 현과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제 아들 활에게 이상을 바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